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있어요. 안정된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이 절반이에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막 울더라도 엄마는 심호흡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하기까지는 많은 연습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특히 첫 아기의 부모라면 처음 해보는 모유수유가 능숙해지기까지 마음이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유수유가 잘 돼도 힘들고 잘 안 돼도 힘들어요. 엄마나 아기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모유수유를 진행할 수 없다면 마음이 더 괴롭죠. 어떤 상황이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음을 감안하세요. 스트레스는 모유수유의 최대 방해꾼이거든요. 젖 물리기가 다소 지쳤을 때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쉬고 유축으로 대체하세요. 엄마의 모유양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세요. 낮잠을 자든 산책을 하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엄마만의 방법을 꼭 마련해서 멘탈을 지키세요. 물과 간식 준비하기. 수유를 자주 하다 보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수유할 곳 옆에 물, 우유, 주스, 과일, 시리얼바, 견과류 등 먹을 것을 두세요. 뜨거운 음료는 위험하니까 실온으로 준비하고 빨대를 꽂아두세요. 모유수유를 할 때는 목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평온한 장소를 찾으세요. 모유수유가 잘 될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타인의 방해가 없고 시끄럽지 않은 장소에서 수유하세요. 아기와 엄마의 팀워크가 좋아질 때까지 수유 중 통화, TV 보기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수유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거치대에 놓고 시청하는 것이 엄마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됩니다. 수유하기 편안한 의자를 선택하세요. 엄마가 오랫동안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유하기 편한 의자를 선택하세요. 수유 의자는 앉았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가 동일한 선상에 있도록 받침이 편편하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제품이 좋아요. 너무 푹신하거나 등받이가 뒤로 기울어진 의자는 엄마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과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두꺼운 책이나 발판으로 발을 받쳐주세요. 발판은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아기의 머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한쪽 무릎을 일부러 높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의 허리와 골반 건강을 위해서 양쪽 무릎의 높이를 동일하게 해주세요. 팔걸이가 높으면 수유 쿠션을 착용하고 앉기가 힘들어요. 팔걸이가 매우 낮거나 없는 의자에 앉으세요. 수유 쿠션 준비하기. 알맞은 의자를 선택하고 내 몸에 맞는 수유 쿠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유 쿠션을 고를 때 허리 벨트가 있어서 엄마의 벨트에 밀착되어 착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허리 벨트가 없으면 수유 중에 쿠션이 흔들려서 자세 교정이 안 돼요. 먹는 아기도 불편하고 움직이면서 엄마에게 유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몇 달 후 아기가 컸을 때 눕혀도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기울기가 있는 수유 쿠션을 사용하게 되면 아기의 몸이 엄마 가슴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올바른 젖 물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수유 쿠션 위에 눕혔을 때 아기의 입이 엄마 유두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유 쿠션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아기 입술이 엄마 유두 아래에 있게 되고 수유 쿠션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아기 입술이 엄마 유두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깊은 젖 물리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국제모유수유 상담가로서 기존 수유 쿠션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요소들을 개선하여 엄마의 가슴 앞에 아기가 착 밀착할 수 있는 수유 쿠션을 고안해서 만들었어요. 다우라이 수유 쿠션은 아기 입술이 엄마의 유두 앞에 오도록 쿠션의 높이를 높였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렸을 때 엄마의 두 손이 가슴과 아기를 지지하지 않아도 밀착이 잘 되는 구조여서 손목 통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폼 충전재로 평평하게 제작된 수유 쿠션들과는 달리 솜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아기 몸이 엄마의 배와 쿠션 사이에 폭신하게 쏙 끼워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엄마가 굳이 손으로 아기의 등을 잡고 있지 않아도 지지해주기 때문에 폼 소재의 수유 쿠션에서 종종 발생하는 아기의 낙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요. 그리고 수유 중에 의자에 기댈 수 있도록 허리 벨트에 폼이나 쿠션을 넣지 않았어요. 산후 변화하는 엄마의 허리 둘레에 따라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아기 모두 만족하는 모유수유를 위하여 출산 후 아기와 엄마 모두 모유수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세요.
아기를 울리고 굶기고 아기와 씨름하면서 어렵게 모유수유를 해서는 안 돼요. 아기가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유두를 혀로 핥으면서 엄마의 냄새, 모유의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기는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 품에서 모유수유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